안 했나봐요? 저 그런 거 몰랐어요. 아, 모르죠. 그, 예, 그거 한 번 더 해보세요, 또. 네. 예. 자, 4위. 4위죠, 이제. 네. 중간 순위인 4위예요. 예. 자,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나와요. 이게 뭐 같은데요? 오! 예. 4위 중위권입니다. 자, 결과 들어볼까요? 네, 은정 씨는 이제 A형 간염하고 파상풍은 항체를 가지고 있었고요. 비형 간염하고 홍역의 항체가 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홍역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인에서 특히 20대 이후에 걸리게 되면 뭐 뇌염이라든지 폐렴이나 같은 그런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쉽고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으로 돌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역에 대한 예방접종 반드시 꼭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족합니까? 네.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저희 언니는 깨끗하니까요. 사실 저희 티아라가 예방접종을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네. 효민이 같은 친구나 지연이 같은 친구 얘기를 해요. 요새 이게 유행이래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단체로 이제 거의 가서 좀 맞고 오고 이런 식이라서. 대단하네. 그때 보람 씨는 뭐라 그래요? 조용해요. 자 이제 말이죠 네 분 남았는데 앞줄에 네 분 남았어요 지금. 하씨, 예정 씨, 하하 씨. 아니 근데 최용민 씨가 뒤에서 예. 저한테 진단하셨어요. 누님이 1등일 것 같아. 제일 나쁠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비만이라서 이러잖아요. 지금 비만이라서. 모든 병은 네. 비만이에요. 아니요. 비만. 아니 이해 비만. 김학래 씨는 네. 내가 네.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1등이야 그럴 건데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절대 이 건강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예. 결정적인 건 비만이에요. 비만이 모든 게 원인이에요. 1등은 무조건 이해정 씨. 아, 그럼 대놓고 비만이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본인 등수 나왔다고 지금 기세 등등해줬어요. 논평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시는 본인 네, 같아요? 제가 뭐 식습관도 그렇고. 네. 그 완전 그 패턴도 일반인들하고 다르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바꾸해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앞으로 그래요? 이제 스컬 씨하고 이제 막 네. 작업을 시작하고 활동 같이 할 텐데 다 끝내요 뭐 이 더러운 놈이 뭐 아까 손 들어왔다고 뭐 그거랑은 뭐 그럼 두 분이 좀 악수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파이팅을 네, 네. 아까 같이 이렇게 진한 느낌은 아니네요. 파이팅은 어떠세요 본인 예상 건데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와이프가 다른 방에서 차라고 하는데 아니 뭐 7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중에 7위가 한번 좋은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 그럴 수 7위는 예정 씨인 것 같아요. 비만 때문에. 아, 그래요. 비만 때문에. 알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3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위험한 분 공개합니다. 누굽니까? 하이리 씨. 아, 위험이 떴습니다. 네. 안방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제. 아, 이 정도 안방에 들어갈까? 네. 예. 네. 들어오겠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노출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A형 간염 항체가 없거든요. 근데 A형 간염은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중증으로 오기 때문에요. A형 간염 네. 예방접종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B형 간염도 항체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건 아마 예방접종 하셨을 텐데 오래돼서 없어진 걸로 보이고 항체가. 그리고 이제 만성 폐질환이 있으셔서 뭐 예전에도 뭐 좀 한번 이제 진찰 받은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폐렴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폐렴 예방접종도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게 B형 항체가 옛날에 있었는데도 없어질 수도 있나요? 이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 항체가 예방접종을 생겼든 걸려서 생겼든 간에 생긴 게 장시간 이제 그런 거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지면 항체가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시 맞아야 됩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생겼던 게 확인이 됐거나 예방접종을 정말 확실한 분들은 거의 생겼기 때문에 이제 추가 접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죠. 그래요. 네, 네. 안방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잘 됐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본인 체중 저 신경 써달라고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보. 제 몸이 깨끗해. 안방에 들어갈 때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침대에 누워 있대. 침대에 누워 있대. 자, 이제 말이죠. 2위, 1위.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예. 네. 면역력이 좋은. 네, 건강 인물. 7위가. 이거 폐랑 피 다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럼요. 네. 종합해서요? 예. 제가 1위 맞습니다. 나 2위 하고 싶다. 예, 2위라도 이혜정 씨도 하고 싶어 하시는 네. 말이죠. 네. 자, 2위를 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자, 누굽니까? 2위. 오! 매우 위험이 떴어요. 이런. 오! 다행입니다. 그래요? 나 지금 1위일 때 내가 꼴찌인 줄 알았어. 1등인 줄 알았어. 그래요. 김학래 씨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54세 김학래 씨는 이제 A형 간염, 뭐 B형 간염, 홍역 이런 이제 질환들에 대한 항체는 다 가지고 있으셨고요. 근데 이제 파상풍 항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하고요.
폐기능 검사에서는 폐기능